오랜만에 여행을 갑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아, 아니야. 그래, 어쩔 수 없다. 이건 스킨케어용 파우치, 샤워용 파우치, 브러쉬 세트도 챙겨야 되고, 메이크업 파우치는 꼭 챙겨야지. 아, 아, 여행을 가는 거야, 이사를 가는 거야. 보여줘, 파우치! 알짜배기 여행 파우치 꾸리기 편.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와! 네,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여러분들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또 곧 휴가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아이템으로 파우치 꾸리기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여행을 가면 파우치를 엄청 바리바리, 막 가방도 바리바리 갖고 가는데요. 그게 잘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저도 조금 진짜 아 그래 최대한 한번 줄여보자 마음을 먹고 좀 최대한 알짜 그래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알짜템들을 모아서 파우치를 꾸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하나씩 꾸려볼까요? 슝슝. 네, 우선 첫 번째 아이템은요. 따란! 포스렉스 원스텝 핌플 클리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그리고 핌플 패드, 그리고 마스크팩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침에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핌플 패드로 피부를 싹 정리를 해주고 마스크팩으로 수분 보충까지 하면 메이크업이 탁! 잘 먹는 그런 탁! 넣고 원래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핌플 패드를 파우치에 넣고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아침 세안을 사용하고 나서 틈틈이 수정화장용으로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특히 요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산뜻하고 닦아냈을 때 그 촉촉한 감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세안을 하면 좀 당김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키트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 수분 키트가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산뜻하게 닦아낼 수 있는 핌플 패드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키트를 파우치에 넣으면 좋겠죠.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에센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한 날, 물론 아침뿐만 아니고 저녁에도 틈틈이 사용해주면 정말 엄청난 보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팩입니다. 뽀잉. 네, 다음으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따람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이거는 셀퓨전시 레이저 선스크린이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하고 마는 제품 중에 이 녀석을 고른 이유는 일단 좀 부피가 얇은 편이어서 작기도 하고 산뜻한 제품이에요. 얘는 많이 발라도 나중에 화장이 막 밀리거나 하는 게 덜하고 약간의 백탁 현상도 있고 되게 쫀쫀하게 그러면서도 촉촉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까 그 핌플 패드로만 싹 얼굴을 정리하고 그냥 이 친구로 수분 보습 겸 자외선 차단으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기초 라인을 탁 압축을 해서 네, 다음으로는 빠람! 이니스프리 썸머 컨투어링 키트입니다. 이 제품은 네 얼마 전에도 많이들 보셨지요? 네, 이건 요번에 이니스프리 그 수거 컬렉션 중에 하나였던 컨투어링 키트고요. 블러 프라이머, 크림 쉐딩, 그리고 크림 하이라이터로 구성된 키트입니다. 역시나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를 줄일 여행 파우치로는 딱 좋은 것 같고 알짜가 딱 들어있어요. 쉐딩, 하이라이터, 프라이머. 그래서 이 친구만 있으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죠. 너무 좋습니다. 밀착력도 좋고 사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모두로 완성한 화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가 블러셔를 못 썼을까? 립을 못 썼을까? 도대체 베이스를 뭘 썼을까? 발음이 안 되네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베이스! 빠라람!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방스 인텐스 커버 3인원 스트로빙 파운데이션 01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쿠션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쿠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파운데이션과 컨실러 하이라이터로 구성된 알짜 쿠션입니다. 쿠션이긴 쿠션이네요. 뭐라고 표현하죠? 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베이스를 이걸로만 끝냈는데 이게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되게 지속력이라든지 무너짐도 굉장히 예쁘고요. 또 커버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거울도 달려있고 퍼프는 또 따로 보관할 수 있어서 꽤나 위생적이고 이렇게 컨실러랑 하이라이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파우치 줄이는 데는 알짜 아이템이죠. 이것도 정말 제가 옛날에 굉장히 극찬했던 그 이니스프리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의 커버력 좋고 지속력 좋고 그런
네? 컨실러랑 하이라이터까지 있는 그런 쿠션입니다. 야, 야, 와. 다음으로는 바라람 스킨푸드 미네랄 슈가 블렌드 아이즈 2호 오렌지 파운드입니다. 아이 섀도우 팔레트는 사실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에 팔레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많기도 한데 이 친구들 가운데 어떤 녀석을 파우치에 담아가야 파우치 절약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메이크업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부피도 굉장히 작고 그냥 데일리용으로 딱 뭐랄까 그냥 알자만 들어있는 컬러라서 제가 좋아하는 안쪽에 매트한 타입 4가지 그리고 굉장히 펄감이 블링블링한 쉬머보다는 글리터에 가까운 섀도우 2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살짝 믹스하면은 제 눈처럼 약간 브라운을 넘어선 오렌지한 느낌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베이직한 느낌도 낼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화사한 컬러감이 느껴지는 메이크업도 가능하고 그윽한 느낌도 가능한 그렇지만 글리터가 있어서 또 블링블링한 느낌도 가능한 그런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엄청난 펄감의 제품을 언더 애교살 강조에 쓰고 이 세 가지 정도는 아이 섀도우 그리고 컬러 농도 조절을 해서 콧대 쉐딩 그리고 눈썹 베이스로까지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어차피 뭔가 다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짜란! 토니무리 립톤 게리틴트 미니 트리오 OIOI 에디션입니다. 이 제품은 아까 이니스프리 모냥 이렇게 뽀로롱 얍 세 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틴트의 기본은 레드, 핑크, 오렌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쓸 수 있으면서 파우치를 대단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키트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오늘 이 웁스 오렌지 컬러로 립이랑 블러셔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틴트이기 때문에 입술이 평소에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히말라야 립밤이고요. 제가 원래는 카맥스 립밤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 제품은 사실 약간 많이 촉촉하고 지금 쓰기엔 오일리한 감이 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싱가포르를 지난 5월에 갔다 와서 이 립밤이 유명하다고 해서 샀는데 이 제품은 마무리감이 굉장히 산뜻한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촉촉하지만 마무리가 뭔가 보송이라기보다 뭔가 벨벳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냥 기초 단계에 충분하게 보습을 원할 때 써도 되고 입술 위에 이 틴트랑 같이 써도 지금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아서 이렇게! 야, 네, 즐거우신가요? 다음으로는 바라람! 네, 이니스프리 노스본 미네랄 파우더죠. 이거는 네, 놓칠 수 없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메이크업 마무리에 사용하면 굉장히 산뜻 뽀송하게 좀 고정을 시킬 수 있기도 하지만 여행지에서 만약에 뭐 머리를 못 감을 수도 있고 땀이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앞머리 비상용 파우더라던가 여기 차차차차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는 빠지셨죠. 가끔 이거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뚜껑에 덜어가지고 브러쉬를 이렇게 두글두글두글 해가지고 탁탁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뚜껑에 남은 거는 이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사용을 하면 여기가 지저분해져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사실 이 퍼플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는 잘 안 쓰고 앞머리 할 때 씁니다. 메이크업을 하면 여기에 메이크업이 묻어서 얼굴에 쓰고 또 머리에 쓰고 막 여기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안 하는 앞머리라던가 뭐 이렇게 몸에다가 사용하죠. 그래서 뾰로롱!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라란! 아이라이너 두종입니다. 아이라이너 이 친구들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너무 많이 써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펜슬의 48호 그리고 지베르니 붓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이렇게 두 조합입니다. 요 펜슬 라이너로는 기본 라인을 잡을 때 사용을 하면 약간 뭔가 그윽하면서도 부드럽게 완성을 할 수 있고 눈꼬리라던가 언더에 이렇게 속눈썹을 그릴 때 정교한 표현을 할 때는 이 친구 붓펜 라이너를 사용하죠. 아이라이너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야, 우. 그리고 다음으로는 빠라람 어퓨 컬링업 마스카라 라뮤크 에디션이고요. 이번에 라뮤크님이 어퓨랑 콜라보를 해서 제가 뭔가 되게 라뮤크님이 자신있게 추천하셔서 뭔가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영업을 당해서 이 마스카라를 샀는데 이게 진짜 되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안에 열면 여기가 되게 길고 좀 얇게 나온 편이거든요. 이 솔 길이가
그래가지고 뭔가 한 번만 해도 내 눈 길이를 다 커버해주는 느낌?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도 좀 덜 무섭고 여러 번 덧칠해도 약간 뭉친다기보다는 속눈썹이 살아난다 이런 느낌이어서 이 마스카라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역시나 여행용 파우치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뾰로롱! 와, 많이 찼네요. 그럼 다음은요? 우왕! 생명과도 같은 아이 브로우. 네, 이 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그냥 너무 편하게 막 잘 쓰고 있는데요. 이 브로우 듀오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펜슬이고 뒤쪽은 오! 깜짝이야! 파우더 타입이에요. 그래서 펜슬로 이렇게 윤곽을 잡고 이 뒷부분 팁으로는 이렇게 숱을 채워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브로우를 연출을 하고 또 이 팁으로 이렇게 콧대 앞에 살짝 터치한 다음에 슝슝슝슝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면 콧대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조금 더 보완을 할 때도 이 팁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아이브로우 듀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나 많이 써서 사실 설명을 많이 할 것도 없지만 머리를 염색하신 분들, 탈색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만한 아이브로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이브로우가 아니죠? 요거 브로우 마스카라. 짠! 짠! 와, 꽤나 많네요. 역시나 나는야 파우치 부자. 그리고 다음은 빠라람! 어플리케이터 군단이고요. 이거는 그 포니 이펙트 미니 포니님의 미니 브러쉬 세트예요. 알짜 제품들만 콩콩콩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는 이렇게 다섯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 섀도우 베이스 깔 때, 요거는 포인트 섀도우, 요거는 이제 콧대라던가 이런 데 컨투어링용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요거는 파우더나 아니면 블러셔를 쓸 때 쓰고, 이 제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쉐딩을 할 때 쓰고 딱 이렇게 사용을 하면 딱 맞더라고요. 휴대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되게 모질이 부드럽고 의외로 꽝꽝 차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색감을 되게 고르게 연출하기 좋은 브러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같이 넣어놓은 애들은 요거는 그 미니소 요거 브러쉬 스크류 브러쉬예요. 근데 이게 딱 여기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까 눈썹을 그리고 나서 조금 뭉쳐있다면 요걸로 살살살 풀어주기에도 좋고 또 마스카라가 또 뭉쳐있다면 마스카라도 풀어주기 좋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요거는 에뛰드하우스 빡 립브러쉬입니다. 이거는 립을 사용할 때도 좋긴 한데 저는 틴트를 챙겼기 때문에 컨실러 사용할 때 굉장히 괜찮습니다. 쿠션에 들어있던 컨실러를 살살 묻혀서 커버를 하면 꿀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사실 제가 뭐 굉장히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이 언급했던 팁이긴 하지만 에뛰드하우스 팁 브러쉬거든요. 이거야말로 꿀템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섀도우 같은 거 브러쉬가 만약에 적합한 게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브러쉬를 안 챙겼다 할 때도 그냥 살살살살 브러쉬 대용으로 특히나 이 팁 브러쉬는 어떤 제품이랑 매칭을 해도 급할 때 쓰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섀도우 베이스를 쓸 때도 좋고 또 요런 부분 포인트 글리터 섀도우라던가 쉬머한 섀도우들은 사실 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요 팁에다가 딱 뭉치면 가루가 날림 없이 쫙 발리거든요. 그리고 또 뭐 컨실러라던가 립 특히 립을 요거로 바르면 굉장히 뽀송한 벨벳스러운 립스틱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쓸 수 있고 또 아니면 수정 화장할 때는 내가 사용했던 아이섀도우든 립이든 뭐 그런 제품을 살짝 묻혀놓고 뚜껑을 닫으면 안전하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녔다가 아 내가 수정 화장을 할 타이밍이다 그러면 휴 꺼내가지고 슉슉슉 발라주고 이 친구를 빵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팁 브러쉬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죠. 야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빠라람 또 빠질 수 없는 뷰러랑 요거는 속눈썹 보대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포라에서 구입을 했던 아이래쉬 컬러인데 지금까지 제일 제 눈에 잘 맞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싱가포르 겟레디 윗미아 때도 말하긴 했는데 제가 눈이 엄청 튀어나와 있는데 얘는 눈을 누르지 않고 되게 잘 저의 눈을 감싸줘요. 아프지 않게. 그리고 꽤나 길게 나와서 속눈썹이 가끔 뷰러가 좀 짧은 것들은 뒷부분 한두 개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얘는 다 싹 잡아주기 때문에 이 제품 저처럼 눈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또 굉장히 좀 가로로 긴 눈을 갖고 계시다면 이 세포라 아이래쉬 컬러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싱가포르 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엄청난 꿀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이게 건전지가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 이렇게 온을 해주면은 달궈져요. 여기 열이 올라서 이제 여기 미쳐 예쁘게 컬링하지 못한 속눈썹들을 지금 거울 안 봐서 무서운데 해주면 이게 마스카라 후에 이렇게 빗어주면 굉장히 예쁘게 부드럽게 컬링이 한 번 더 잡히면서 고정력이 더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뭐 등이 전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만져봐서 아 따끈따끈하군 그러면 썼었거든요. 근데 구독자분께서 이 뒤에 까만 게 하얘진다는 거예요. 뭐 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해서 이거 키고 한참을 기다리고 봤는데 정말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가 하얘지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피도 굉장히 작고 평소에 그냥 뷰러로 찝는 게 조금 어려웠다. 조금 더 부드럽게 컬링이 필요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쑤시개를 불에 달구는 건 무섭다. 뭐 이러신 분들께 추천을 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했고 그 아예 요렇게 찝는 형태인데 여기에 열이 들어오는 것도 써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살살 확 해도 열이 확 하는 순간 들어가서 확 꺾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암튼 그렇습니다. 이야 아유 빵빵해졌어. 하지만 아직도 넣을 게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들은요 메이크업 제품은 아니지만 은근히 수정 화장이라던가 이럴 때 유용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에요. 빠라람 이거는 저의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친구들이죠. 핸드크림과 이거는 무엇이냐 이를 뭐라고 해야 되죠? 섬유향수입니다. 아무래도 여행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머리를 못 감을 일도 발생을 하지만 뭔가 몸에서 냄새가 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유향수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 난 씻은 사람이야 약간 할 수 있는 굉장히 달달한 복숭아 향이 나고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덜 나게 굉장히 부드러운 복숭아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향의 핸드크림이죠. 이야, 따라란.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빠밤. 더 발림 모디피케이션 러스터 모이스처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반미아의 화장교실을 올렸을 때 언니 수정화장 썼을 때 썼던 브러쉬 뭐예요? 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수정화장 할 때 썼던 브러쉬가 이겁니다. 이 뒷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액이 나와가지고 부드럽게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로션? 약간 젤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수정 화장을 해야 될 부분 요런 데를 브러쉬로 슬슬슬슬 문지르다 보면 살살살 벗겨내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요런 핀플 패드 같은 걸로 싹 한번 닦아내고 다시 메이크업을 하면 깨끗하게 수정 화장을 할 수 있죠. 이야 다칠까나? 짜란! 네 거의 끝나가는데요. 다음으로는 뭐랄까 소소한 이 친구들을 뭐라고 무슨 군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친구들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지퍼백에 담은 핀플 패드 몇 장 그리고 면봉 그리고 이거는 키친 타월을 작게 잘라놓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메이크업 학원에 다닐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키친 타월을 네모나게 썰어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왜 막 브러쉬 같은 거 지저분해졌을 때 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뭐지? 그 브러쉬 그거 클리너를 갖고 다니기도 사실 좀 번거로운데 요 키친 타월에다가 사용을 하고 브러쉬를 이렇게 둥글둥글 묻혀주면 다 털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습니다. 그래서 약간 브러쉬 클리너 느낌으로 사용하고 버리면 되니까 키친타월을 사용해보세요. 그냥 휴지는 안 돼요. 휴지는 그게 이렇게 둥글둥글하면 다 찢겨나가기 때문에 빳빳한 키친타월. 그리고 마지막 수소한 친구는 이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서 약간 스티커 자랑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집게 같은 게 달려있는 그냥 케이스예요. 그래서 면봉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데일밴드라던가 저는 알콜 스왑 그리고 요거는 그 오일이 들어있는 리무버 면봉 이렇게 몇 가지를 넣어놨거든요. 요런 거를 그냥 담을 수 있는 빈 케이스예요. 뭐 이 케이스는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틴 케이스라던가 이런 거 작은 걸 갖고 다니시면은 속눈썹을 보관할 때도 유용을 하실 거고, 면봉이라던가 저처럼 이렇게 그냥 꿀로 다니는 애들 모으기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거 파우치 하나씩 넣어 가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한 친구들, 이게 근데 여러분들 파우치가 안 닫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핸드크림은 파우치 넣고 다니세요? 저는 안 넣고 다니거든요. 근데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은 사실 이거를 파우치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다가 지울까? 뭐 아무튼, 왜냐면은 이거는 클렌징 제품이에요. 클렌징 제품은 근데 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냐면, 사실 아까 그 코스렉스 원스텝 키트에도 클렌징 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클렌징을 얼굴 클렌징까지는 넣어도 되겠다, 바디 샤워까지 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 클렌징 제품들만 몇 개를 넣어봤어요.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클렌징 오일 샘플이에요. 제가 에뛰드에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항상 이게 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렌징 오일은 이 제품. 그리고 이거는 포인트 딥클린 올인원 클렌징 티슈인데 이게 생각보다 클렌징이 엄청 잘 되라 이게 생각보다 클렌징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거의 단점은 조금 아파요. 뭔가 더 촉촉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제가 써본 클렌징 티슈 가운데 제일 잘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클렌징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우치에 넣지 않을까봐요. 이거는 클렌징 파우치에 담겠습니다. 빰! 그리고 요거! 요거는 사실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은근히 꿀템인데요. 어퓨의 스컹프 미스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스컹프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스컹크 푸 스컹프 이건 뭐냐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기 전에 얘를 한 두세 번 칙칙칙 뿌리고 볼일을 보고 물을 탁 내리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사실 화장실에 나의 그런 흔적을 남기고 올 때도 많은데 산뜻한 여자로 거듭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이거는 두 가지 향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시트러스예요. 그래갖고 얘를 탁 뿌리면 뭔가 상쾌한 그런 상큼한 시트러스류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변기를 약간 코팅을 해야 된다고 하나? 칙 뿌리면 변기 물에 살짝 오일막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일을 보면 물을 내리면 이게 물이 탁 내려가면서 그 오일막이 착 감싸고 같이 내려가는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아주 산뜻한 사람이야, 난 언제나 깨끗하지 를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써보세요. 특히 화장실에서 나의 흔적이 강한 분들께 강추합니다. 길길. 그래서 이것도 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짜란, 비오레 사라사라 파우더 시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편의점에서 구입을 한 건데 뭐 이것도 사실 유명한 제품이죠. 이거는 데오드란트 대신으로, 데오드란트는 사실 케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은근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시트 타입이에요. 이렇게 딱 닦으면 굉장히 산뜻하게 날아가서 나의 냄새도 같이 워이 시킬 수 있는. 그래서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갖고 다니시면 굉장히 꿀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그것도 있어요. 데메테르에서도 향수 시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게, 제가 그거는 작년에 일본 갔을 때 사실 되게 많이 썼는데 이걸로 닦아내고 나서 그걸로 한 번 더 닦으면 몸에서 그런 향기가 뿜뿜. 저는 사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에 좀 민감한 사람이라서 괜히 밥 먹고 나면 나한테 냄새 날까? 주변에 좀 그럴까? 약간 그런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향기 아이템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물론 빵빵하고 이게 좀 큰 파우치라는 게 함정이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제품으로 파우치 싸기 깔끔이 났습니다. 짜란.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작은 파우치를 싼 게 맞고요.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는 아이템, 좀 도움되는 꿀팁도 많이 전해드릴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오 요거 재밌었다 뭐 아니면 저에게 어 언니 이런 꿀템들도 있어요 꿀팁들도 있어요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아니요 공유를 해주세요 댓글로 야 우리 같이 재밌는 정보도 많이 나누고요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 우리 또 만나요 안녕.